네, 안녕하세요. 아이메이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을 주제인데 연비 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는 운전인지, 운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연비가 잘 나올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약간 검증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면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 나름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수동 변속기뿐만이 아니라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연비 운전이다 하면 제일 먼저 많은 어떤 그 자동차 연비 관련돼 있는 그런 글들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급출발, 급정지 그리고 뭐 급가속 이런 부분들이 연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 정도까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저는 이제 그 자동차 어떤 구조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자, 우선 이제 급출발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이제 그 이유가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꽤 나가는 어떤 그런 물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정지해 있는 1톤짜리 무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순수한 1톤의 무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순수한 1톤의 무게를 움직이기 위해서 엔진 동력을 전달을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는 그 순간에 아무래도 연료 소비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출발하는 순간에 이제 연료를 가장 많이 먹게 되니까 그 출발할 때 가속 페달, 그러니까 악셀레이터 페달을 어느 정도 밟느냐에 따라서 그 연료 소비량의 차이가 이제 꽤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할때좀 서서히 출발하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악셀을 이제 꾹 이렇게 세게 밟아가지고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GPS가 밟으면서 이제 차가 연결되었습니다. 적당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그 탄성을 더해서 이제 엔진 힘을 과도하게 쓰지 않아도 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급출발이나 뭐 급가속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악셀 페달의 각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악셀 페달의 각도라는 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악셀 페달을 어느 정도 밟아주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악셀레다 페달 혹은 뭐 스로틀 페달, 뭐 가스 페달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가속하기 위해서 밟는 그 페달을 밟으면 이제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U가 전자제어 방식으로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연료 분사를 뭐 제어를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컨트롤이 된다 그랬었고요. 좀 예전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블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악셀 페달이 케이블로 이 스로틀 바디랑 연결돼 있어서 그 개폐를 담당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셀 페달을 아무래도 깊게 밟으면 뭐 전자제어 방식이든지 케이블 방식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연료 분사가 많아지게 되겠죠. 연료 분사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연료를 많이 쓰게 되니까 연비가 안 좋다라는 얘기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일단 출발을 한 이후에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연비가 어떻게 하면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전 방법이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평지 주행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타력 주행을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신호 상황이라든지 교통 상황을 보고 이 악셀 페달을 밟지 않고 타력으로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은 타력으로 주행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쓰려면 우선 이 시야를 좀 멀리 가져가야 되겠죠. 바로 앞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 신호나 뭐 옆에서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를 다 신경을 써서 이제 봐주셔야 미리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운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어떤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게 정체가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주행을 하는 그런 부분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수동차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자동 변속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수동 변속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 차량의 거리를 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제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것들로 적정히 이제 단수를 낮춰서 감속을 시켜주거나 하는 식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차량이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또 이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있고 이제 기어가 한단 낮게 내려가 있으면 아무래도 RPM은 조금 떠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떠있는 상태에서는 악셀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차가 다시 가속력을 얻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제 악셀 페달을 깊게 밟지 않는 그런 운전을 하시면 아무래도 연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차를 천천히 몰고 경제 속도가 뭐 60km다, 5단에서 60km다, 뭐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6단에서 60km다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가속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자동 변속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속을 좀 급가속을 하려고 할 때는 악셀을 깊게 밟게 되면 킥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딸깍 이런 소리가 나면서 기어가 한두 단이나 3단 정도까지도 이제 떨어지면서 RPM이 이렇게 붕 솟으면서 차가 이제 가속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언덕 주행을 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악셀 페달에서 이제 가속력을 좀 받아서 악셀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기어가 이제 적당히 떨어져 주면서 엔진 힘을 계속 구동력을 좀 전달을 해주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속 로직이 높은 단수를 좀 유지를 하게끔 요즘 변속기들은 또 이제 뭐좀 똑똑해져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높은 단수를 유지를 해서 차의 가속력을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언덕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운전을 하는 게더 힘들어지고 또 차가 안 나가게 되니까 악셀 페달을 더 깊게 밟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료 분사가 많아지니까 연비가 또안 좋아진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덕 주행을 할 때는 수동 모드를 사용을 해서 기어가 임의로 이렇게 바뀌지 않게, 그러니까 엔진의 토크가 좀 나오는 정도의 회전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어를 유지를 해서 주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D모드 해놓고 주행을 하시더라도 악셀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떼버리는 게 아니라 속도가 좀 나온다고 했을 때 발을 완전히 떼버리는 게 아니고 그 가감을 좀 적당히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시면 아마 기어 단수가 임의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고정이 돼버리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쓰셔서 운전을 하시면 이제 언덕 주행 상황에서는 좀 연비를 벌 수가 있고 그리고 내리막 주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단기어를 유지를 한 채로 타력으로 계속 내려가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자동 변속기 차량을 이제 타봤을 때그 엔진의 저항이 좀 아무래도 수동에 비해서는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막 경사도가 좀 있는 그런 길게 이제 뻗은 도로에서는
완전히 악셀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어도 가속력이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동 변속기처럼 가속이 계속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평지 주행할 때도 이제 아까 제가 오르막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동 변속기 차량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들,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연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 고단계열을 유지를 하려는 그런 변속 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정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어떤 차가 오더라도 뭐 스탑앤고라든가 뭐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차가 아니면 연비는 다안 좋게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차가 이렇게 뭐 시속 한 3, 40km 이상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차가 토크를 유지를 할수 있는 정도의 RPM을 유지를 하시는 게 오히려 연비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고단기어에 물려서 RPM을 낮게 쓰는 것만이 연비를 잘 뽑아내는 방법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 변속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속도를 좀 이제 좀 뽑아내려고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제 쭉 가속을 할 때, 뭐한 1500rpm 정도에서 변속이 되겠죠?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이제 변속이 되고 있을 때, 그 속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5단에서 한 60km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추월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가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악셀 페달을 깊게 밟아가지고 가속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순간에 연료 분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기어가 변속되는 순간 시간의 지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동 변속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간에 기어를 뭐한단 정도 내리거나 혹은 뭐두단 정도를 내려서 악셀을 밟아주게 되면, 악셀을 깊게 밟지 않더라도 차량의 가속을, 그러니까 RPM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레브레이칭을 하게 되면 RPM이 뜨죠. 그래서 토크가 나오는 정도의 시점 RPM까지를 올려준 상태에서 기어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악셀 페달을 밟게 되면 차가 힘을 받게 되니까 가속을 좀 여유롭게 할수 있는 거죠. 자, 그 사설이 되게 길었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가속을 하게 될 때는 악셀 페달을 어느 정도 밟을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악셀 페달을 밟을 때도 좀 저단기어에 놓고 밟게 되면, 이거는 뭐 자동 변속기에도 수동 모드는 있으니까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악셀이 깊게 밟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연비 운전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로 상황을 맞춰가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교통 흐름이라든지 뭐 신호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멀리 보면서 예측을 할수 있는 운전이 가능할 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연비 운전에서는 그렇게 뭐 RPM 게이지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악셀 페달을 어느 정도 깊게 밟느냐, 계속 깊게 밟는 습관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수시로 이제 가속을 하기 위해서 악셀 페달을 좀 만약에 깊게 밟는 경향이 있다, 수동 변속기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그냥 기어를 한단 내려서 가속을 해주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고,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수동 모드를 뭐 쓰시는 분이다 그러면 수동 모드를 써서 기어를 한단 내려서 가속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자동 모드로 했을 때도 좀한 번에 깊게 쭉 밟아서 가속력을 올려준 다음에 악셀을 이렇게 서서히 떼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전을 하시면 연비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뭐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던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많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의 자동 변속기 차량을 제외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토크 컨버터를 사용을 하는 방식의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타이어의 저항이라든지 뭐
차체 설계에 따른 뭐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동일한 차량에서는 수동 변속기가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수동 변속기가 일단 무게가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약간 더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차량의 제원을 나타낼 때뭐 130마력이네, 200마력이네 이렇게 마력을 나타내는 게 실제 휠에서 나오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미션을 통해서 이제 바퀴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미션 부분에서 동력 손실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발생하는 폭이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자동 변속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같은 연료를 쓴다 그래도 뭐 가속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 차량이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어비가 항속 주행에 좀 적절하게 세팅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션 자체에서 걸리는 항력, 저항력이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좀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 항속 주행을 할 경우에는 연비가 자동이 좀더잘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연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가속을 하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RPM을 높게 쓰거나 낮게 쓰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연비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지속이 되면 물론 연비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은 연비에 크게 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내가 악셀 페달을 어느 정도로 깊게 밟느냐 자,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전기차가 아닌 다음에는 모든 차들에는 다 이제 기어가 있고 자전거 타시는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셔도 쉬운 비교가 될것 같은데 내리막 내려갈 때 그리고 이제 오르막 내려갈 때 기어가 좀 다르죠. 오르막을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 오르막을 올라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어를 좀 고단 기어에다 놓고 가게 되면 페달은 물론 많이 밟아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기는 쉽죠. 좀 적은 힘을 들이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오르막에서 좀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페달을 아무리 빨리 밟아도 가속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 페달 빨리 밟는 속도가 엔진 회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똑같은 만약에 힘을 들인다 그러면은 기어 단수를 좀 낮추는 게 그러니까 회전수를 좀 낮게 가져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기어 단수를 낮춰서 가는 것이 좀 가속력을 얻기가 쉽고 그렇게 가는 게 연비에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비 운전에 대해서 가속력 부분, 가속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연장을 해서 보자면 우리가 감속을 하는 경우나 이제 멈추는 경우, 감속을 하는 경우가 이제 추가될 수가 있겠네요. 감속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보면 이렇게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앞차랑 굉장히 바짝 붙어서 달리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막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연비에 되게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일단 차량이 감속을 하게 되겠죠. 감속을 하게 될 거고 그 차가 다시 이제 가속하려면 악셀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운전을 하면은 연료 분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연료 분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앞차랑 바짝 붙어가지고 무슨 F1 경기에서처럼 슬립 스트림을 이용해서 공기저항을 줄여서 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앞차랑 좀 적당히 여유 거리를 두고 악셀 페달을 조정을 하면서 좀 눌러줬다가 또 서서히 떼줬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면 사실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는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 페달 조작만 가지고서 운전을 할수 있으면 역시 연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비 운전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하는 운전의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차단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안전운전이거든요.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안전운전이라는 게 뭐냐면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적당히 좀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속을 해주고, 그리고 신속하게 차량을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신속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적극적인 안전 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혹 이제 보다 보면 연비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건지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랑 굉장히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천천히 운전 자기 페이스로 막 운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내에서도. 근데 추월해 가려고 그러면 또옆 차랑 나란히 달리고 있어요. 그럼 차선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나란히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뒤에 가는 차가 추월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속도를 더 높여 버리거나 아니면 좀 빨리 가서 틈을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게 도로 정체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게 만약에 연비를 위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거다 그러면은 도로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닌데, 마찬가지 난폭 운전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에도 그닥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무리하게 누군가 추월을 하려고 하면서 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운전을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앞, 뒤, 옆 차의 상황을 보고, 누군가 추월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리 좀 만들어주고, 또 내가 추월을 할 거다 그러면은 좀 감속할 때는 확실하게 감속을 하고 가속할 때는 좀 확실하게 가속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추월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극적인 의미의 안전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연비보다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연비운전을 하질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비운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 연비운전을 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정도의 연비운전이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바르지 못한 연비운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차량을 좀 제대로 컨트롤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신경을 쓰셔야 될게 연비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악셀 페달을 깊게 밟지 않는 게 연비에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난 연비 좋게 운전할 거니까 무조건 악셀 페달을 약게 밟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인터넷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얘기를 하고, 또 몸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체감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는 100% 전달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참고 정도로 하셔서 이제 보시는 거고, 많은 부분을 이제 본인 상황에 따라서 좀 응용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연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제 운전 습관에 있어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 연비하고 관련이 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에어컨을 트는 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연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논외로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많은 어떤 다양한 이제 칼럼들을 다루고 있을 테니까 논외로 하고, 저는 이제 차량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감속하고 가속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악셀 페달을 어떻게 조작을 하는 것이 연비에 좋은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연비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